네, 지금 제가 이 데프니브, 예, BS2인가요? 제품명이? 원 말고 2 해서, 미드솔의 높이를 낮춘 모델. 그래서 지금 BS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우라고 적혀 있어요, 로우. 이게 그, 처음부터 데프니브 쪽에서 그, 그러니까 하이 모델. 다시 말하면, 미드솔의 높이를 높이는 모델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낮춘 모델 두 가지를 동시에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제품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모델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미드솔 높이를 낮춘 거를 보면, 그게 사전에 미리 다 그, 뭐죠? 기획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그, 데프니브 쪽이, 그 제품과 모델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기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요 제품인 경우에, 데프니브 지금 2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미드솔의 높이, 이를 제가 조금 전에 시착을 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이전보다는 훨씬 낮춰졌고, 제조사 측에서도 7mm를 낮췄다. 기존, 이전 모델에 비하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BS1은 그 데프니브 쪽에서 지금 대표 개발자의 Q&A라는 게 얘네 그 인스타인가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제가 그거를 지금 캡처를 해서 봤는데, 지금 Q&A에 보면 초기 모델 BS1은 부상 방지와 편안한 착용감을 최우선으로 제작됐다. 그리고 어퍼는 캥거루 가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기 모델. 그원 모델.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축구화를 개발을 하는 회사가 부상 방지와 편안한 착용감을 우선으로 제작은 했는데, 예를 들면 미드솔의 두께를 두껍게 가져가는 게 어떤 측면에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고 편한 착용감을 만들어주느냐. 그게 좀 의문이에요. 추측컨대는 아마 그 부상 방지와 편한 착화감이라고 하는 게 미드솔, 지금 카본 들어가 있는 러닝화들의 두께가, 미드솔의 두께가 두꺼워지잖아요. 카본 플레이트가 강성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슈즈의 높이를 높여서, 러닝화처럼 마치. 그러니까, 러닝화의 쿠셔닝을 염두에 뒀다. 뭐 하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이 논리가.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신발, 축구화가, 그, 러닝화 같은 쿠셔닝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에요. 러닝화 같은 쿠션. 그래서 이거를 미드솔이 엄청 높게 해서 말랑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런닝화와 다른 거는 그 이걸 가지고 공을 차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밟기도 해야 되고 발바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그 그라운드 컨택에서의 필감. 그러면 이 사실은 아웃솔의 두께가 얇은 쪽이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이제 미드솔의 두께를 그냥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그 부상 방지와 편안한 착용감이라고 하는데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착용감 자체가 이렇게 물렁물렁하긴 하겠죠. 물렁물렁하기는. 그러면 후기 모델에 와서 BS2에 와서는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터치 민감도와 홀딩력을 장기간 유지하게 해준다. 물론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해서 천연 가죽이 물에 닿고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를 하면서 어퍼가 되게 누그러지고 텐션이 떨어지면서 홀드감 저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조 가죽을 쓰는 거는 지금 뭐, 그, 미즈노, 아디다스, 미즈노 아식스 이런 데 일본 축구화들의 거의 그 공통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는 좋은데 그와 동시에 미드솔의 높이를 낮췄다 이거예요. 미드솔 높이를.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과연 그 미드솔의 높이를 낮춘 궁극적인 이유 아니면 왜 BS1에서는 그렇게 높은 정도의 미드솔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거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BS2를 출시를 하면서 Q&A상에 어떤 얘기, 그랩 스킨이라고 해서 이 어퍼, 여기에 사용된 인조가죽 어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천연가죽의 투습성과 낮은 인장력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테틱 소재의 1.0mm의 얇은 소재임에도 강한 텐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향 전환 시 민첩하고 경쾌한 움직임을 지원한다. 요것도 충분히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방향 전환 시 민첩하고 경쾌한 움직임을 장기간 사용 때 지원을 해준다. 인조가죽이 갖고 있는 홀드성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천연가죽의 투습성과 낮은 인장력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연가죽이 투습성이라고 하면, 방수랑은 상관없잖아요. 투습이라는 거는 습도, 습기가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느냐, 침투해서 지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건데, 천연가죽이 지금 투습성이 낮다. 그 다음에 인장력이 낮다. 인장력이. 근데 인장력이라는 건이 당겼을 때 인장력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캥거루 가죽이 축구화에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같은 두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가죽에 비하면 인장력이 거의 5배 가까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장력이거든요. 근데 그 인장력 자체가 끊어지질 않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튼튼하게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연 캥거루 가죽과 여기 사용 그래브 스킨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인조 가죽 사이에 실제 인장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러니까 같은 두께로 1.0mm를 가지고 이 기계에 물려서 당겼을 때 어느 강도에서 어떤 게 먼저 파열이 되는지 하는 점이 우선 하나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죽의 투습성인데, 그 인조가죽은 천연가죽 자체가 투습성이 지금 좋다는 건지, 아니면 천연가죽의 투습성이 낮다는 건지, 높다는 것 자체가 문장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어.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천연가죽의 투습성과 낮은 인장력으로 인한 단점이라고 했으니까, 천연가죽이 투습이 된다. 다시 말하면 발에서 나는, 이말 그대로라 그러면 발에서 나오는 땀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건데, 천연가죽은. 인조가죽은 지금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어떻게 개발을 했고 어떤 용도로 이 인조가죽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에 있어서 설명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고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이거예요. 데프니브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걸 하나씩 따지냐? 아시겠지만 저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얘기를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 설명을 거의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축구화를 보면 뭔가 엄청난 기대감을 갖거나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광고를 하질 않아요. 지금은 이미 상당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 데프니브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디자인과, 이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해요. 문제는 이 제품을 포장하고 설명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뭔가 모순적이고 오류다 하는 점인데, 지금 이제 두 번째에, 예를 들면 BS1과 BS2의 차이점을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BS1인 경우에 그 높은 미드소를 갖고 있는 건 하지 관절의 부상 예방을 위해 제작된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런닝화 같은 쿠셔닝을 적용하여 미드솔이 높고, 미드솔은 반복 하중에 의해 압축이 된다. 그래서 편안한 착용감을 선호한 플레이어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읽으면, 뭐 그냥 무비판적으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수 있겠지만, 첫 번째, 하지 관절의 부상 예방을 위해서 제작이 됐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지 관절, 다시 말하면 다리 아래쪽에 있는 우리의 관절에 어떤 식으로 부상 예방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핵심은 그거죠. 미드소를 두껍게 만들어서 에바를 쓴 부분을 쿠셔닝을 높여줬다. 이제 단순하게 이런 거잖아요. 쿠셔닝을 높여줬다. 그럼 그렇게 쿠셔닝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미드솔의 두께를 두껍게 해서 미드솔의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지상으로부터 더 위에 올라가서 중심축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과연 편안한 착용감을 선호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최적화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면 왜 다른 브랜드들은 이걸 몰라서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미즈노 이런 모든 브랜드들은 TF를 만들 때 쿠셔닝을 극대로 증가시키면 선수들이 편할 거라고 몰라서 그걸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상충이 생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만약에 데프니브가 이 제품을 런닝화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축구를 하기 위해서 공을 차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잖아. 그런데 선수들이 최적화된 신발, 편안한 착용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높은 그 미드솔 높이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 부분부터. 그러면 어떻든 편안한 착용감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축구화를 사서 신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신는 신발이 편하기를 바란다고. 발이 스트레스가 없이. 그럼 BS2에서는 그런 점들이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냐?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다. 이거는. 그래서 했던 게 뭐냐? 인조 가죽으로 전족부를 쓰고 그 다음에 미드솔의 높이를 낮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낮추면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BS1의 아웃솔 기술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있는 이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스터드 있는 부분이. 대신에 BS1의 미드솔 높이보다 7mm 낮게 세팅을 했다. 낮게 무게 중심을 선호하는 플레이들이 최적화됐다. 라는 건데, 신발의 낮은 무게 중심을 선호하는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변명에 가깝다. 자기 합리화에. 왜냐면, 무게 중심이 높은 거를 축구를 하는 사람이 선호할 이유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낮은 무게 중심으로 그라운드에서의 슈즈가 단단한 지지력을 갖도록 그런 구조나 그런 핏감을 제공해 주는 걸 원하는 건데 BS1에서 이 미드솔을 낮춘 이유가 그런 거라. 미드솔 높이가 높은 거는 마치 러닝화처럼 쿠셔닝을 증가시켜서 그 높은 쿠셔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근데 거기에 그게 부상 예방, 관절 부상을 예방을 하느냐?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여기에도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미드솔은 반복 하중에서 압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미드솔이잖아요, 신발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아웃솔이에요, 바다. 그다음 구조적으로 여기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미드솔이거든요. 이걸로 볼까? 이걸로 볼까? 이게 초록색이 아웃솔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까만색이 미드솔이에요. 근데 이 미드솔이 반복 하중에 의하면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압축이 된다는 이게 오그라든다는 뜻이잖아, 이게. 이게 오그라들면 쿠셔닝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될 텐데, 그럼 신발 자체가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불량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니까, 보통에 우리가 신발은 새 신발을 신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핏감,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식으로 말해서 우리가 성형이 되는 과정, 몰드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거치는 데서 핵심은 미드솔이 압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드솔은 장기간에 걸쳐서 에바는 일정한 강도와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소재인 거지. 이게 압축이 되면 안 돼. 압축은 뭐가 되느냐? 인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는 신발들, 축구화들을 보면 이게 원래 이 형태가 아니라 발에 눌러져서 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고 올라오고 하는 게 힘이 가해진 부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수리 압축이 되거나 해서 이게 저 굴곡이 생기면서 내 체중과 내 발에 의해서 가해진 힘들이 신발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된 것들은 여기 안쪽에서 지금 이 인솔을 빼고 안에 만져보면 이 인솔을 빼고 만져보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발들은. 그런데 지금 데프니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가 만약에 압축이 됐다. 그럼 이게 무너져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 특정 부위에 하중이 와서 저기 미드솔이 무너져 내리면 신발의 안정성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리뷰형 협찬을 제대로 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제품 협찬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웃겨요. 이건 뭐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나라 협찬 관행이 축구화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찬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제품을 그 빨아준다, 소위 말해서. 칭찬을 해준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혜택을 입는다고 대표님으로부터 리뷰어들 통해서 피드백을 안 받냐. 그 나름 유튜버의 축구화 리뷰한 사람들이 그래도 다 축구화 오래 사용을 해본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사용해본 사람들인데 굳이 안 할 이유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그리고 그 협찬을 해준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평가를 준다 하는 보장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한다 그 다음에 T6를 리뷰를 한다 뭐 스매싱이든 설과 이런 쪽에서 제공해 준다 할 때 제가 첫 번째 나는 안서가 그거예요. 리뷰 내용이 안 좋아도 괜찮으시겠냐.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해요. 이런 거 보내오면 이런 거 보내와서 리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이 데스포르츠 캄피나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 발에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고 11대 11 경기를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전문 풋살에 가깝다고 느끼는데 신을 때마다 풋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리뷰를 맡기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발의 구조가 풋살 공으로 풋살장에서 그 공을 운동을 하시는 분한테 이 모델 자체가 최적화된 모델인데 저처럼 풋살 공으로 평생 그 풋살을 해본 경험이 다섯 번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리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요. 물론, 이거를 신고 축구공을 가지고 리뷰를 해요. 리뷰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제품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슬레타나, 아니면 이건 아니면 캐피텐 같은 것과. 그러면 그런 제품에 비해서 축구공을 가지고 만약 이걸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사실 결과가 좋지가 않겠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위해서 이 제품이 제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리뷰를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제 리뷰가 캄피나스 이런 제품들, 데스포르 제품들이 100% 다 만족해서 무조건 사라 이런 리뷰를 하지는 않아요. 공동구매도 보시면 이 제품이 엄청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풋살을 하시는 분들, 풋살화로 풋살장에서 풋살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제품이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풋살공을 컨트롤하거나 다른 옷에 있어서 아니면 풋살장에서 할 때 이 아웃솔의 구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이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고 T6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굳이 데프니브가 협찬을 하지 않고 리뷰를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굳이 이런 멘트를 써놓느냐 이게 웃기다 이거. 마치 이거를 제가 협찬을 안 해주니까 이 제품을 깐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들도 있을 거라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들도 그 개의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신어보고 좋으면 신으면 되고 신어봤는데 불편하면 안 신으면 그만이니까 반품하라면 그만이니까 그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어떤 사람도 주문을 하고 나서 제품을 신어보고 발을 넣어보고 좋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반품을 하는 거잖아. 그거는 굳이 뭐 이런 피드백을 뭐 하지 않는다. 협찬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웃겨요. 되게 보면
그다음 그랩스키는 방수 능력을 갖고 있다. 다만 스치를 통해서 수분이 일부 투습될 수 있다. 투습 많이 되죠. 이거를 보면 앞에 천연 캥거루 가죽의 투습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류의 가죽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텐트의 내수압을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10만원, 20만원대 텐트의 내수압을 4배, 5배 능가하는 가죽도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천연 가죽이라 그래서 그 가죽 자체가 빠르게 물을 흡수하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 텅이 개방되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여기에 있는 무수한 스티칭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거는 물을 쭉쭉쭉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떤 제품이었죠? 그거 이렇게 그 모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고 타는 걸 보여드렸는데 모공에서도 그렇고 이건 모공이 없으니까 그 모공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 수많은 스티칭들이 있으니까 방수성을 갖는다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 대부분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방수성이 자체가 예를 들면 같은 그 강수량 하에서 천연 가죽 신발과 이 제품 두 개를 신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물의 흡수 시간을 예를 들면 1분, 2분 지연시킨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젖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안 젖는다라든지 캥거루 가죽 위에서 월등히 안 젖는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 왜냐하면 물의 양에 따라서 물이 스며드는 부위가 어퍼 전체가 아니라 이런 구멍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말이 한번 젖기 시작하면 양말에 젖어가는 것들이 퍼져나가니까 야, 어느 옷 물방울을 여기 떨어뜨리면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 상태 운동을 멈추고 양말 갈아신으니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물이 흡수됐을 때 얼마나 적은 양을 머금고 있고 얼마나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용 후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물론 인조 가죽이니까 건조에 상당한 이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단순하게 천연 가죽에 물론 가죽 자체가 가공이 안 되어 있는 적급한 가죽이다 저급의 가죽이다 그러면 금방 스며들 거예요 물이. 같은 요 인조 가죽의 원단과 그다음 천연 가죽의 원단을 놓고 물을 부었을 때. 그러나 천연 가죽도 예를 들면 방수 가공 처리를 한 제품들은 인조 가죽만큼 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는다 이거. 근데 물이 그럼 어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스며드느냐?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지. 이런 제품인 경우에 이 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공을 차다 보면 이런 쪽을 통해서 여기 슈팅을 한번 할 때마다 무역이 와서 콱 부딪히면서 요 구멍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니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젖어버린다 이거지.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얼마나 물을 적게 머금고 무게의 증가를 저하시키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패딩이 두껍진 않지만 패딩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여기가 다 물을 머금고 있는 챔버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이렇게 구획을 나눠놓은 것들은.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이런 것처럼 아예 넓게 형성되어 있거나 아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낮게 만들어놨다. 아니면 아예 그 패딩을 안 뒀다. 그러면 휴즈 무게 증가에서 이 인조 가죽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지금 그 Q&A에서 지금 데프니브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설명 BS2가 제품이 나왔으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지금 제가 다 캡처를 해놨는데 BS1인 경우에는 미드솔 높이를 BS1보다 낮게 세팅하여 안정성을 증가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높았을 때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차 때 그러한 지점들을 지적을 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높아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이것도 이 앞쪽 부분이 너무 여전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신고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품에 비해서 낮은 제품들을 신어왔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점이 없고 이 앞쪽이 높아지는 게 예를 들면 미즈노 살라처럼 여기 미드솔이 지나치게 낮아가지고 발바닥에
그 풋살장에 딱딱한 것들이 그대로 전달돼서 발에 피로도가 쌓이고 발목이나 무릎 이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적당한 두께 정도면 되는 거지 이 정도까지 두꺼워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축을 낮추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뒤축을 낮추고서 다시 보니까 이제는 이전에 뒤축이 엄청 높을 때는 앞쪽이 높다는 거를 미처 인식을 못했는데 뒤축을 낮춰놓고 다시 보니까 앞도 높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BS1인 경우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부상 방지가 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상 방지가 되고 편안한 플레이 착각을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이라는 건 결국 운동할 때 낮은 무게 중심에 따른 발생하는 건데 자기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데프니브가 설명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논리들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자, 두 번째 풀랭스에 에이지 플레이트, 페박스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러버 소재, 다시 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에바 고무 아니면 아웃솔의 고무의 경도를 개선한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지 플레이트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족저근막염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족저근막염 예방. 일반적으로 지금 경도를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쿠셔닝이 있는 러닝화를 신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딱한 것보다 예를 들면 마라톤을 뛰는데 그 쿠셔닝이 없는 구두를 신고 뛰는 거랑 그 다음에 쿠셔닝이 있는 러닝화를 뛰는 것과 차이는 뭐냐 발의 부상이나 이런 위험인데 족저근막염을 포함해서 쿠셔닝이 있는 쪽을 추천하는 이유가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발의 아치의 작용 이런 것들을 딱딱한 것보다는 훨씬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쿠셔닝을 추구를 해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족저근막염을 예방, 예를 들면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사가 딱딱한 신발을 신도록 얘기를 해요. 아치의 그 보조작용을 위해서. 아치 움직임에.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에이지 플레이트를 끼워서 여기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강도를 높이는 거는 족저근막염을 유발하는 요소이지 예방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충분한 쿠셔닝이 있는 경우에 발의 피로도가 감소를 하니까 여기를 딱딱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발이 아프잖아 점점. 족저근막염은 아니지만 다른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설명이 모순인 거예요. 보면 완전하게. 그 다음 에이지 플레이트를 넣은 이유가 러버 소재의 무른 경도를 개선한다는 건데 지금 이런 플레이트가 끼워져 있지 않은 아슬레타나 C3 이런 것들은 풀랭스로 집어넣지는 않죠. 쉔크 강성 쪽 뒤쪽만 여기 플라스틱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강성을 어느 정도 갖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데프니브의 이 신발의 아웃솔 강성이 여기 이렇게 휘어지는 게 다른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더 강하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것과 비교해보면 새 신발인 경우에 이거를 많이 신게 되면 이게 더 부드러워지겠죠. 당연히 이것도 부드러워질 거예요. 엄청. 근데 두 개 신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개 강도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에이지 플레이트가 끼워져 있다 해서 압도적으로 더 강하진 않다 이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것도 지금 그런다. 잘 안 이어지는데 가운데가 에이지 플레이트를 안 끼우고도 이것만 이 미드솔에 있는 이 에바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슈즈 강성이 확보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걸 너무 무른 에바를 쓴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랑 지금 여기에 있는 아슬레타에 들어가 있는 거나 제가 보기엔 이렇게 눌렀을 때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아슬레타는 왜 에이지 플레이트를 넣지 않고도 어느 정도 강성이 확보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플라스틱 같은 걸 조그만 걸 하나 집어넣고 보면. 그 다음에 페박스 에이지 서브 스터드. 그러니까 보조 스터드라는 거죠. 서브 스터드가. 젖은 인조 잔디에서 TF의 아쉬운 그립력을 에이지 스터드로 강화한다. 어디 에이지 스터드가 어디 있냐고 여기. 예? 여기 이런 식의 에이지 스터드가 여기 어디 있냐고요. 높이 차가 발생을 하질 않는데. 그니까 이거를 그냥 에이지로 명명하니까 에이지 스터드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무 높이로 만들어서 그냥 PU 스터드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스터드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A 스터드다 보면. RSS, Rotated Sidewall Stud, 외측으로 틀어진 스터드. 지금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데, 고무, 고탄성 미드솔이 킥을 위한 디딤발 접지 과정에서 발목 충격을 최소화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짚을 때, 짚는 발에 발목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거죠. 사실 만약에 짚는 발에 발목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그 아식스처럼 뒤쪽에 겔패드 이런 거를 가운데 크게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사용하고 있는 잠스트 요 인솔을 지금 테스트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스트 인솔이 여기 사진을 보시면 뒤쪽에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아식스 겔 패드처럼 패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킥이든 러닝 동작이든 해서도 어쨌든 짚는 발을 뒤에 딱 짚으면 저 패드의 쿠셔닝이 딱 느껴져요. 발 뒤쪽에서. 그 정도가 돼야지 그 발목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거지. 아웃솔을 바깥쪽으로 빼놨다 그래서 발목 충격을 줄여준다. 이거는 무슨 과학적 이론이냐 이거지. 이런 것들은 어떤 킥을 맨날 하길래 전체 킥에서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선수들이 하는 킥 중에 70%는 인사이드 킥인데 인사이드 디딤발 짚는 발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대신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공의 개입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스터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밖에서도 지금 스터드 돌출되어 있잖아,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그럼 공이 여기 와서 맞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TFI인 경우에는 이 아웃솔 러버가 어쨌든 콧볼 컨트롤 했을 때 개입도가 적게 신발이 디자인되어 서게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아웃솔이 외부로 다 돌출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공 맞을 수도 있잖아. 여기 맞으면 고무에서 튕겨 나가는데 볼이. 이 뒤축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도 지금 이 신발은. 리스폰스 MS라고 되어 있고 하일리 엘라스틱 파일론 소재. 그라운드의 충격을 완화하고 천연 잔디와 유사한 쿠셔닝이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요. 천연 잔디와 유사한 쿠셔닝이다. 천연 잔디와. 천연 잔디는 스터드를 신고 들어가면 이제 푹 꺼지죠. 꺼지면 잔디에 들어가면서 스터드가 안쪽으로 박힌다고. 근데 그거는 박히긴 그러니까 그 힘을 가하지 않고 잔디 위를 밟고 있으면 잔디의 푹신함이 느껴지는데 그 천연 잔디에서 스프린트를 하거나 하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천연 잔디 구장에서 스터드의 역할 그 다음 아웃솔 플레이트의 중요성이 바로 그런 건데 그 경우에 천연 잔디의 면이 완벽하게 고르든 약간의 울퉁불퉁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을 짚었을 때 스터드가 지면에 충분히 박혀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플레이트가 단단해야 돼요. 플레이트가. 다시 말하면 인조 잔디가 만약에 단단하다. 그러면 쿠셔닝 자체는 좋은데 쿠셔닝에 의해서 충격을 줄여주는 건 좋지만 쿠셔닝 이후에 플레이트는 단단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천연 잔디와 같은 느낌으로 갖게 하려고 그러면 보면 근데 천연 잔디와 같은 쿠셔닝을 만들기 위해서 신발을 물컹물컹하게 만들면 물컹물컹하게 만드는 만큼 발의 안정성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왜 스터드 모델들의 플레이트가 최근에 굉장히 하드하게 가느냐. 잔디가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 푹신푹신한 데 발이 빠지면 이 플레이트가 약하면 푹신푹신한 게 푹신푹신한 게 더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그라운드에 발이 얹혔을 때 발에 흔들림이 없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단단해야 돼요. 아웃솔 플레이트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축구화들 대부분이 여기가 아웃솔 강성에 대해 강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안정성이 귀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들이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축구화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TF를
저기 개발하거나 하는 것과는 정배치되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이. 그랩스킨에 대한 얘기는 뭐 따로 제가 그럴 게 없어요. 얇은 신테틱 기술, 터치 민감도를 향상시킨다. 텐션은 장기간 유지한다. 하는 데는 100% 동의해요. 이 부분은. 그 외에 나머지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데프니브 이 신발에 대한 대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특히 미드솔 뒤쪽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낮췄다고 했는데 앞쪽은 굉장히 높다. 이게 어느 정도 높으냐?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다 이거예요. 앞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안정성 계속 떨어지죠. 보시면 여기에 두께를 보세요. 여기와 두께와 이런 제품들의 두께를 비교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제품들을 편하게 느끼는지 C3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몇 미리씩 더 두껍게 막 2, 3mm 이상씩 더 두껍게 만들어졌다 이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조깅하고 아니고 축구한데. 만약에 지금 이런 논리라고 하고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굳이 말하는 운동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축구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 조깅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해서 실제로 저는 조깅화를 가지고 축구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약간 미끄러지는 이런 현상을 겪겠지만 그런 약간 미끄러지는 것만 조금 내가 중심을 잡아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조깅화가 여기 부스트 들어가 있어서 쿠셔닝 좋고 그 다음에 얇은 천이기 때문에 터치감 좋고 얇아서 그 다음에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발에 홀드가 완벽하게 스트레치 있는 옷이니까 홀드가 잘 되고 그럼 유일한 약점은 여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 말고는 이걸 신발로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인사이드 잘 되고 킥을 할 때도 크게 문제 없어요. 이것도 어차피 내 발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공을 차는 거지. 공을 찰 때. 그 러닝화를 사서 신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냥 신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왜 사냐 이거죠. 이런 축구화를. 여전히 높은데. 보면. 물론 이거를 신고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라스트핏이 되게 편해요. 말씀드리지만 데프니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키카도 있었고, 스타도 있었고, 과거 히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축구화들이 나왔는데, 또 뭐, 최근까지 준타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축구화에 비하면 제품의 완성도가 훨씬 높은 거는 인정해요.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이 신발은 나중에 이제 AG가 나오거나 FG가 나와서 개발이 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고, 뭐 거기에 또그 에이지 플레이트를 깔고 그 안에 또 충격을 뭐 흡수를 하기 위한 뭐또뭐 에바를 또 깔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신발이 갖고 있는 라스트 그다음에 이 저기 뭐지 어퍼의 디자인 스티칭 방식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세한 디테일 요소 그다음에 디저의 힐 쪽에 사용되고 있는 스웨이드 타입 이런 점 그다음에 라이닝 이런 점에서 모두 제품 자체는 흠잡을 게 없어요. 다만 유일한 약점은 이 아웃솔이 지금 물론 이제 데프니브 쪽에서는 에이지 플레이트를 끼우고 거기 딱딱한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드솔을 더 두껍게 만들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추가적 그립을 그래서 이 제품을 축사라라고 소개를 해서 저기 뭐지 판매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제품은 라스트 핏이 이렇게 훌륭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덥석 사서 신게 되진 않는다 이거예요. 데프니브라는 브랜드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신던 신발들과 너무 이질감이 있는 미드솔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이 되게 편하다고, 예를 들어 나이키나 이런 거 신던 분들이 신으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이 분리되어 있고 가죽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인조가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 70%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 이거야. 어떤 제품이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통 일체형 이런 신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거든. 발볼과 길이를 동시에 맞출 수가 없는 신발들을 신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C3, 아슬레타, 캐피텐이나 데스포르티, 미즈노 전부 다 통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거든. 그런 거를 신어본 사람 나이키 신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발이 엄청 호강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와, 이 굉장히 편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데프니버가 설명하고 있는 거의 모든 요소들은 논리적 모순이다. 원과 투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있고, 아니면 그 자체로, 예를 들면 BS2다 하면 BS2 자체로 데프니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설명과 다르다, 이거는. 보면. 그래서 아쉬워요. 그냥 그렇게 굳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나? 제품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갖고 있냐, 특징을. 그 C3가 나오는데 뭐 엄청 뭐 기능적으로 좋은 걸 설명을 하나요, 이걸?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거 설명하냐, 이거야, 보면. 아니면 이런 거 나와도 설명을 하고, 그런 거를.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소재의 기본 특성. 뭐 그런 것만 설명을 하면 되지. 이런 걸 통해서 부상 방지를 하니 뭐냐 하니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축구화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어떤 계층에 어떤 집단에 먹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깔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제품을 그럼 추천을 하냐? 애매해요. 왜? 어프만 본다 그러면 누가 신어도 편하게 잘 신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미드솔 아웃솔이 각 개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뒤축을 낮춰놨는데도 여전히 앞쪽은 높다 이거예요. 보면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게 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면에서 이만큼 위로. 이게 과연 더 편한 경기력을 가져오냐, 그라운드 밀착력을 높여주느냐, 아니면 볼을 이렇게 댔을 때 더 놓은 터치감을, 발바닥 터치감을 제공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걸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제품을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깠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을. 제 생각에는 아마 에이지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에이지 같은 제품이 나오고, 서드 모델에 불필요한 것들을,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이 어퍼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 소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라스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크게 문제 없고, 슈즈 라이닝이나, 텅이나, 뒤쪽 힐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면 신발이. 그거 하나 아쉬운 거예요. 그거 하나. 아웃솔이나 미드솔 이 부분이 지금. 근데 그걸 굳이 에이지 플레이트를 끼워가지고 그 정도 두께를 맞출 필요가 있냐. 보면. 그 추가적 그립.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보면. 여기 더 웃긴 것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여기 워닝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조잔디가 아닌 맨땅, 시멘트, 아스팔트, 인조잔디가 아닌 맨땅이나 시멘트나 아스팔트도 바닥 착용할 경우 페박스 보조스터도 쉽게 마모된다. 그래서 인조잔디에서만 사용하라. 인조잔디에서만. 그러니까 완전한 그 인조잔디용, 그러니까 터프 그라운드,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서만 써라. 그러니까 아웃솔, 여기 이 페박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아웃솔이 닳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잘 미끄러지죠. 여기가 매끈한 아스팔트 바닥 이런 데 가면 이게 미끄러지거든요. 자, 되면 제가 일때 아마 BS1 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거기서 쉽게 만약에 그거 된다 그럼 물론 이제 인조구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차시는데 또 맨땅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NTF를 신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으면 안 되는 신발인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여기 마모가 금방 이루어지게 되면 에이지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된다 이거니까. 여러 가지로 제품은 물론 뭐 상당한 기간의 개발 기간을 거치고 많은 뭐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보면 그런 느낌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사 측에서 얘기하는 제품의 기능성, 특성 이런 것들 대부분이 BS1과 BS2 두 개 사이에서 너무 이질감이 있다. 논리적으로 상충을 한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추천을 하면 이거 추천을 하는 제품이냐 물어보면 1은 뭐 아예 안 되고요. 1은 그거는 뭐 아예 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2는 어쨌든 좀 낮아져서 실사용 측면에서, 실측 측면에서는 아마 1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뛰어날 거예요. 7mm가 낮아졌으니까 이미. 그러나 앞쪽이 여전히 높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만 라스트 핏이 주는 핏감은 엄청나게 편하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왜 발볼이 조금 넓은 사람들도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면 틀림없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이 밑, 아, 이 전족부, 그러니까 앞쪽에, 슈즈 아웃솔 앞쪽에 있는 미드솔과 아웃솔의 전체적인 높이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하시고, 고려하신 다음에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데프니버는 여러 가지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가능성도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그 아마 1 때도 절반의 성공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성도 보여줬고, 한편으로는 오버 스펙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브랜드들, 특히 글로벌 브랜드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한 몸이 있고, 그게 절반의 성공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거, 그리고 그두 개를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매치를 시켜서 그 절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모순이 되거나, 아니면 억지 논리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서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